산도 넘고 물도 건너야 닿는 황해도 어느 시골 마을에 심학규라는 가난한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 젖동량을 하며 어린 딸 청이를 키웠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 쌀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쌤입니다. 로빈! 어. 아, 갑자기 웬 한복에 옛날 얘기를 하냐고? 아빠 어릴 땐 말이야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이런 고전 얘기를 읽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었거든. 근데 로빈이 너 어렸을 때도 아빠가 머리맡에서 이렇게 읽어줬던 거 기억나? 역시 우리 로빈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진짜. 제가 이렇게 옛날 한복 차림에 옛날 이야기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고지신! 로빈아, 너 혹시 온고지신이 무슨 뜻인지 알아? 무슨 뜻이야? 정확히 알고 있는걸? 온고지신은 익히론, 옛고, 알지, 새로운 신 옛것을 바르게 알고 익혀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도 익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온고지신의 지혜를 가장 쉽고 재밌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가득 담긴 고전을 읽는 것이야말로 온고지신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초등학교 때 고전을 미리 읽어두면은 중고등학교 내신은 물론 수능 대비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뭐라고? 아, 그런데 뭐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여러분들. 그 수많은 고전 작품들 중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초등 필수 고전만 쏙쏙 골라서 여기에 대모음 3개강까지 더한 바로 우리 고전 대모음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고전 대모음은 한국사, 세계사, 삼국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떠나는 대모험 시리즈입니다. 이번 우리 고전 대모험에서는 저 설쌤이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조선시대로 모험을 떠나게 돼요. 그럼 잠시 맛보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만화 속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토리텔러 설쌤. 무대 위에선 뜨거운 환호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애정과 열정을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죠. 답답한 마음에 정처 없이 밤거리를 걷던 설쌤은 우연히 오래된 책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책방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조선시대로 떨어지는데요. 이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설쌤은 황당한 마음으로 거리를 헤매다가 아까 만났던 책방 할아버지와 꼭 닮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의 정체는 조선시대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였던 것이죠. 전기수란 책을 읽고 싶어도 글을 몰라 못 읽고 책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사는 백성들의 서러움을 달래주던 책 읽어주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설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강사로서의 열정을 떠올리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설쌤에게 할아버지는 심청전을 낭독하라는 미션을 주는데요. 과연 설쌤은 조선 후기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전기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책방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며 설쌤은 대체 왜 느닷없이 조선시대로 떨어진 걸까? 궁금하지? 궁금하지? 자, 그럼 전기수가 된 설쌤과 함께 꿈과 현실, 시간의 차원을 넘나드는 신명나는 이야기 속으로 대모험 함께 떠나볼까요?